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하고 중국 양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좀더 주목하자는 부분으로 이 중국 제조 2025를 또 모르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월은 2월과는 다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 전일도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가격 메리트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장 관심주도 오늘은 좀 준비했으니까 그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뭐 거품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항상 지금은 현재 이제 불확실함 속에서도, 다행히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이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한 것을 타고 상승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남들이 다알 때, 남들이 다 좋아할 때, 남들이 다 환호할 때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빠지게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요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이제,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에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또 유입되면서 시장이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추세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앞으로도 좀더 상승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장은 그만큼 이제 유동성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복구가 좀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불안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불안함을 타고 또 올라가는 것이 시장이니까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너무 이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상처를 또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처는 또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3월 달은 또 새마음 새뜻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 넘어 3,080포인트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또 의미가 있던 것이 오전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후장 되면서 이 상승폭을 좀더 올려내는 움직임이 드러났다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봉 마감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도 오늘 기관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적인 악재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재가 시장을 막 급락처럼 보일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2월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월은 이제 실적 관련주, 실적 개선주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2월달이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라든지 또는 테마가 움직이는 것이 3월달이에요. 특히 이제 가격 메리트는 좀 봐야 되는 것이,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격 메리트를 좀더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일부터 이제 중국 양해가 개최가 되게 되는데, 이 중국이 꾸준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시장이 반등 나온 것 중에 일부도 이런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 일부 나타났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중국이 이2025 제조 초강대국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을 따라잡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회에서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조업 대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많이 활용하는, 많이 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제조업 강국으로에 대한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기술적인 우위에 서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두루두루 많이 활용하고 제조업으로서 많이 사용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격차를 너희들과는 벌려내겠다. 초강대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미국은 막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2015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 9대 과제, 10대 전략 사업, 그리고 5대 중점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9대 과제 안에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친환경이라든지 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안 좋다 그런 인식을 깰 수 있는 품질 향상과 뭐 브랜드 제고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덕목을 우리가 9대 과제라고 하는 거고요. 10대 전략 사업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자, 항공 우주 장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고정밀 수치 제어 및 로봇 AI 최근에 움직임 좋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거든요. 농업기계 장비 관련해가지고도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고성능 의료기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해양 장비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시세적인 부분이 없는데 결국 국내에 대한 이런 해상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슈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차세대 IT 기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또는 OLED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0대 전략 산업, 전기차에 대한 분야입니다. 전기차 생산 및 판매가 전 세계 1위 시장을 현재 지도하고 있어요. 중국은 일단은 뭐 대수로 생산 및 판매 같은 경우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친환경 판매량 같은 경우에 중국의 BYD가 1등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도 세계 1위고, 지금 한국과에 대한 기술 격차가 얼마 정도 나냐면 3년에서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더 벌려야겠죠. 좀 더 벌려야 되는 거고요. 중국이 이런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이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 대한 기술력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라오더라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차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계획과 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국내 기업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5G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5G가 상당히 강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강한 곳이 중국입니다. 사실 이 5G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은 이 통신사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 통신 장비 업체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하웨이하고 G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업체들이고 그만큼에 대한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대규모 상용화를 2020년도 목표를 했었는데 목표 달성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웨이나 ZTE에 관련된 우리나라 통신장비 기업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라이즌을 제외하고 AT&T라든지 또는 T모바일이라는 기업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5G에 대해서 인프라를 확대해야 되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통신 장비들 업체의 주가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5G 관련주들이 현재는 바닥에 대한 하방 경기성을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 관련돼 가지고 이런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용 로봇인데 요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이건 봐야 되냐? 중국이 지금 이 산업용 로봇 관련해 가지고 중국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정도로 비중이 커요.
연평균 29.7%가 성장하고 있고 전세 판매의 36.2%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AI라든지 로봇 관련주가 반등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 대한 로봇 관련주들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치고 나가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이나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판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중국이 주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국내에서도 처져 있는 분야가 바로 로봇과 AI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4월달에 또 디지털 뉴딜과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 격차 존재하는데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여러 번의 인수 시도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자금률을 70%까지 상향하려고 하지만 상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국내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OLED 장비 업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발주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자금률 자체를 못 올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내의 장비들을 써야지만 얘네들이 자금률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국내 을며 겨자먹기로 우리나라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는 인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국내에 대한 장비 업체들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2021년도에 발주 물량이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함께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 쉽게 우리가 이 반도체나 OLED는 꺼지지 않는다, 추세적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이 5대 중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 제조업 혁신 센터 구축하겠다. 뭐 스마트 제조업 육성, 뭐 첨단 장비 혁신, 친환경 제조업 육성. 중국도 이런 친환경에 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한국,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함께 나오는 것이 항상 반도체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하고 로봇이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의 양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한령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자, 결국엔 이 한한령은 우리나라 또 컨텐츠 관련주들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 상승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기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코스피는 3150에 318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이제 한 1000포인트 정도까지 작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막 추금 매수는 자제하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오른 것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계속 빠져가지고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신 분도 많으셨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항상 매집 가격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집 차트의 매집 가격대, 그 가격대를 명심하시면서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S코넥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어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급등이 다 나왔어요. 심지어 이제 오늘 선익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기업들도 오늘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덱스터도 오늘 상승을 나왔고 뭐지 한비소프트라든지 모든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S코넥은 시장에 또 숨겨져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까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VR 관련주를 항상 편입이 되어 왔던 기업이고, 또 이 S코넥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왔다, 앞으로 대한 주가 변화를 좀 기대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윈팩입니다. 윈팩을 지금 1800원대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꾸준하게 지금 올라왔고, 지금 현재 이 윈팩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TLI. 그리고 이 TLI하고 윈팩에 대한 대표이사가 SK하이닉스의 임원 출신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거래가 지금 이 윈팩 매출이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DRAM 가격에 대한 상승과 그 DRA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런 지금 이 윈팩에 대한 주가도 충분히 SK하이닉스에 대한 후광 효과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 IPO가 2021년도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기업들, 대형 기업들이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대신증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되면서 이 다른 여타의 증권주들하고는 좀 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 개인 투자자 시장이 많이 참여하면서 거래 수수료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수수료 늘어나는 것은 결국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여타의 지금 삼성증권하고 비교를 많이들 하는데요. 자, 삼성증권도 지금 현재 바닥권력을 좀 다지는 움직임이죠.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고, 자, 고가권력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방은 경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것이다. 대신에 이 삼성증권보다 이 대신증권이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PO, 이런 장외 주식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여건이 2021년도에도 상당한 인기를 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신증권이 지금 주체자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이제 기관에 대한 고가 매수가 들어왔던 기업들이에요. 기관의 고가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는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또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해 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코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VR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앞서서 10월 달에도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고, 마찬가지로 2월 달에도 다시 한번 이슈가 생겼지만 돌파는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이 부분 자체가 이익신에 대한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2,000원 기준으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고, 이 2,000원 밴드가 매집 가격대 하단에 대한 자리입니다. 충분히 지금은 지지를 해주는 자리다 라고 보고 변화를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윈팩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윈팩을 했었는데, 자, 고가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죠. 지금 고점을 이번에 또다시 접었다 올라오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이 DRA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을 봤을 때 충분히 윈팩이 이번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월봉 보면 아직까지 상당한 바닥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집 가격대부터는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 1800원대부터 공략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자리는 눌림목 이후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1800원대부터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신고가 돌파를 확인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 내용 여기까지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댓글들이 저한테 또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정리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주, 요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또 했었어요. 또 그런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또 상한가를 또 갖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리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공부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